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TV에 혼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들이 꽤 있었습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도 사실 자연에 묻혀 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 것은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세태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기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혼자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배짱이 두둑하다. 혼자 재밌게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배짱이 두둑해야 합니다. 배짱이 두둑하다는 것은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괜찮을 거라는 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을 때나 생기는 든든함인데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믿을 때 배짱이 최고로 두둑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속도 편하죠. 어느 누구는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나 제발 혼자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아도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걱정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또 다른 누구는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사는 것만 못하겠어? 지금이라도 내 인생 내가 산다며 닫힌 문을 걷어차고 나옵니다. 혼자 재밌게 살려면 움츠리지 말고 배짱이 두둑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적극적이다. 소극적이고 성격이 음침할 정도로 어두워서 외톨이가 되어 혼자 산다는 편견은 이제 그만 버리셔야 합니다. 되레 요즘 혼자 사는 분들은 독립적이고 적극적이고 밝습니다. 이제는 아내의 잔소리도 남편의 간섭도 없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온전히 자신만을 존재하는데 이 자유, 이 홀가분함을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경험하며 재밌어 죽겠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죠. 세상은 마치 내가 혼자 살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가르쳐주는 곳이 널려 있고 생각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도 너무도 많습니다. 혼자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계획하고 실천한다. 백수 생활이 더 바쁘듯이 혼자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은 빽빽한 일정으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정말 모를 정도로 하루를 보냅니다.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빼곡하니 이것들을 조정하고 계획하기도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얼마 전 한 70대 여성분께서 이것저것 열심히 배우며 살다가 코로나 시국 때문에 집에 갇혀 지내야 하는 동안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하는 생각에 치아 교정을 해서 지금은 치열도 고른 아주 예쁜 치아를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는 재미를 맛보신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획하고 실천하며 그 재미를 만끽하며 살아가십니다. 혼자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혼자 산다고 외톨이가 아닐까 생각하신다면 착각도 아주 큰 착각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모임이 적어도 한두 개 이상은 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특별한 약속이 없어 집에서 쉬는 날에도 인터넷으로 여러 사람들과 교류를 나눕니다. 혼자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의 소통도 그렇게 적극적입니다. 여러분은 얼굴 한번 못 봤고 목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한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의 생각에 공감하고 깊은 우정을 느껴본 그 신기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 우정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의 특징 다섯 번째, 균형감 있게 산다.
혼자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은 자식에 얽매이지도 않고 또 자식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만 기다리면서 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식 사랑이 메마른 것도 아니죠. 너무 가깝지도 않게 또 너무 멀지도 않게 자식들과의 적정 거리 두기에서 균형감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욱 좋아지죠. 혼자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과 여럿이 함께 즐기는 시간과의 균형도 잘 유지하며 삽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번잡해질 수 있거든요. 혼자 느끼는 고요함과 여럿이 함께 느끼는 약간은 소란스러움이 잘 배합이 되면 삶이 윤택해집니다.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각자 독립적이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런 생활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혼자 사시던 아니면 둘이 함께 살던 오늘 말씀드린 혼자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염두에 두시고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사는 재미에 푹 빠져 하루하루를 재미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